파이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서규태 선수 입장.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웰터급 파이트입니다. 서규태와 이진영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서규태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모스짐 소속이 되겠고요. 21살의 나이, 182cm의 신장, 현재 프로 전적은 2전 2승입니다. 네, 웰터급 파이터인 만큼 신체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도 좋고 그리고 리치도 꽤 길거든요, 이 선수. 타격 네. 베이스인데 제가 과거 경기를 돌아봤을 때는 이 킥 능력도 좋고 이 무에타이적인 경기 운영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또 어떤 타격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서규태 선수. 우리 김재형 선수는 이 선수에 대한 좀 뭐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두 선수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예. 네네. 지금 아까 차드로 해설위원님 말씀했듯이 두 분 다 1승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두 분 다 패가 없어요. 예. 네, 패가 없는 사람은 첫 패를 안겨주는 시합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무조건 두 선수 중 한 명은 패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잔인한 승부의 세계인데 또 그만큼 냉정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그 주동조 선수의 피니쉬를 이 두 선수도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뭔가 또 파이팅이 더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극 받죠. 예. 자, 이렇게 먼저 서규태 선수가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3경기 블루코너 레드코너 이진영 선수 입장. 자, 이어서 서규태 선수의 상대 선수입니다. 이진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26살 185cm의 신장, 현재 1전 1승이고요. 킹콩 짐 소속이 되겠습니다. 아, 이진영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선수의 첫 데뷔전, 이게 2년 전이었는데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주짓수 고수 브라질 선수랑 경기를 가졌었는데 네. 테이크다운 방어가 너무 좋아서 브라질 주짓수 고수지만 이 주짓수 기술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완전히 그 경기를 봉쇄해버렸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킥으로 경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 2년 전에 데뷔 무대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리를 따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본인의 프로 무대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2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케이지 러스트, 링 러스트 네네. 조금 센스가 떨어졌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2년 동안 또 얼마나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았을지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저희 김재형 선수에게 묻고 싶은 게 네네. 선수들이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횟수도 많이 줄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뭐 케이지 러스트, 링 러스트 이런 좀 공백기에 대한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되셨나요? 네네, 분명히 뭐 현재적인 선수들은 겪지 않아도 뭐 어쨌든 김재형 선수처럼요? 네, 아니요 저는 저해가 정말 반대고 네네. 이게 기본적인 사람 선수들은 기본적인 선수들은 겪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정말 시합에서 오는 이 압박 그런 것들이 선수들도 성장하게 하죠. 물론 스파링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네, 이런 본 네, 네. 무대는 네. 또 다르니까요. 시합이 주는 그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타격 베이스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커인데요. 한번 오늘 화끈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서규태! 먼저 모스짐의 서규태가 소개됐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타격가들끼리 싸우면은 또 그라운드로 경기가 진행이 될 때도 있어요. 네네. 네. 185cm. 제가 혹여나 생각하는 게 우리 킹콩팀의 송규호 감독님이 그 우리나라 최고의 레슬러 남경진 선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킹콩팀 레슬링이 또 얼마나 발전돼 있나. 자, 그 킹콩짐의 이진영 선수 소개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진영 선수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정말 뛰어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스트라이커들의 맞대결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라운드로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의 네. 장점이 이제 네.
제가 시합 끝나고 남경진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답 알려주시려면 다음 중계 또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엔 케이지에서. 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웰터급 맞대결입니다. 서규태와 이진영 선수의 경기 마찬가지로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고요. 양 선수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원투. 자 닭가빨 먹고 공격 시도해본 서규태 선수였고요. 서규태 지금 사우스포 스탠스인데요. 오! 아까 차도로에서 오늘 첫 경기가 오늘 경기 분위기를 이끈다고 하셨는데 네. 첫 경기부터 스파크가 튀더니 계속 이렇게 멋진 시합들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와, 빡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와,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눈 깜짝할 사이에 마무리가 되네요. 남경진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게 없어졌네요. 아, 지금 네. 우와. 어마어마한 킥이 지금 앞면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와, 수월이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킥 들어갑니다. 1라운드 15초 만에 하이킥이 태요. 일단 서규태 선수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될 텐데. 예, 지금 우와. 서규태 선수 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네네네. 이진영 선수 1라운드 굉장히 빠른 승리를 KO로 가져왔습니다. 케이지 러스트는 없었던 걸로. 예.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와, 어떻게 지금 두 경기 연속 이렇게 끝나버리나요. 주동조 선수가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엄청난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진영. 아,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서규태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절대 네. 큰 부상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지금 이 킥도 어느 정도 네. 본인 플랜에 있었던 걸까요? 노렸던 걸까요? 네, 뭐 작전에서 다 영역지에서 준비 전혀 안 되는 게 우연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예, 네. 예. 아, 그 부분도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살짝 이 서규태 선수가 몸을 낮추는 과정에서 킥이 들어갔거든요. 네. 아하. 아, 지금 의식은 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수들의 건강이거든요. 절대 큰 부상 아니기를 야, 다시 한번 패배란 없다. 바라겠습니다. 아마추어, 세미 프로, 프로 그리고 프로 두 번째 오늘 경기까지 패배란 없습니다. 아, 타격이 굉장히 강점 있는 이진영 선수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상대 선수도 타격으로 굉장히 좀 재능이 있는 우리 서규태 선수였는데요. 타격 대 타격으로 굉장한 접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1라운드 15초 하이킥이 KO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어떻게 경기 준비 전에 세컨과 좀 이야기 됐던 하이킥이었을까요? 이제 원래 시작하자마자 일단 미드킥으로 이제 기세를 잡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상황이 이제 상황 보다가 좀 중간에 좀 기회가 나서 이제 조금 밀어서 조금 뒤에 찼는데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운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가 이 이진영 선수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하면서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 이진영 선수가 타 단체죠. 우리 브라질 선수와의 경기를 오늘 해설위원인 차도루 선수가 이제 선수를 죄송합니다. 아, 차도루 채널에서 리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혹시 보셨을 때 상대방을 상당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추성훈 선수와 아오키 시나의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타격과 그래플러의 경기에서 많은 격투기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격을 대표하는 우리 이진영 선수가 타격가로서 우리 그래플러 선수분들에게 한마디 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타격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운동선수가 누워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선수가 뭐라고요? 누워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운동선수가 누워서 돈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지혜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강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좀 과장된 표현도 있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플러분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예. 그리고 우리 코치진 분들 세컨 분들 있을 텐데 감사 인사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운동 준비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되게 마찰이 많았는데 일단 가족 이제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 형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수부 자기 시합처럼 준비해 주신 우리 관장님이랑 이제 선수부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스폰서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1라운드 하이킥에 의한 KO 승리를 거둔 오늘의 승리 자 인터뷰 들어보니까 기억에 남는 선수. 것은 이진영 왈 모든 그래플러들 들어라 누워서 돈 버는 겁니다. 당찬 포부 한번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킥을 어느 정도 초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5초 만에 피니시 승리를 따낸 이진영 오늘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FC 19 킹 오브 킹스 총 3경기 아, 마무리되네 다시 보시죠. 아 이게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와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예. AI가 계산하듯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호쾌한 킥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이진영 선수였습니다.